병맛전쟁 어멍어스 지난화에 제가 임포스터를 공개하지 않고 퀴즈를 하나 냈었는데 정답률이 꽤 높습니다. 난이도가 좀 실패했나 싶기도 하고 정답을 영상으로 공개할게요. 민트 그리고 핑크 이 둘이 임포스터였고요. 마지막 하나 임포스터 바로 주황이었습니다. 맞추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와우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왜냐면 저도 이거를 몇 번이나 돌려봤는데 편집하면서 프레임별로 봐야 나도 겨우겨우 보이더라. 일단 시작하자마자 보라랑 하양이 떨어졌죠. 정황상 봤을 땐 핑크가 보라를 때렸고 그 다음에 화이트는 막 민트랑 싸우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한데 여기 핑크가 맞아서 떨어질 때 어? 민트가 때린 거 아니야? 라고 저도 순간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계속 돌려보니까 민트가 때린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 빨강이 때린 건데 빨강의 펀치가 빨강의 몸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야 이건 진짜 쉽지 않더라. 이걸 잘 보신 분들이 이제 아 분홍이가 임포네 라고 깨달으실 거예요. 왜? 시작할 때 당시에 보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녀석은 바로 분홍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신해지죠. 자 민트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자 여기서 이미 빨강이랑 노랑이랑 검정이 민트를 다구리 때우고 있어요. 그래서 민트는 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금 헷갈렸던 주황이랑 초록 사이에서 헷갈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마지막에서 확실해지죠. 누가 죽으면서 끝났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자 펀치를 마지막에 맞으신 거 바로 주황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무려 45분이나 돼요. 제가 이거 일일이 다 보면서 이제 계산을 좀 해봤어요. 정말 재밌는 사실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방금 제가 분석해드렸던 대로 어디서 많이 헷갈리셨느냐. 민트는 대부분 맞추셨어요. 81분 중에서 무려 92.6%가 민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황도 생각보다 검거가 잘 됐어요. 82%. 근데 여기서 함정이었던 거야. 분홍에서 급격하게 선택률이 떨어집니다. 69.1%. 그럼 어디로 헷갈리셨느냐. 오답자분들 그러니까 틀리신 분들만 제가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초록이랑 보라 때문에 헷갈리셨어. 41.7% 틀리신 분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우신 분들이 초록이랑 보라 이들을 임포스터로 의심을 했다는 거죠. 솔직히 영상 돌려보면 조금 헷갈리긴 해요. 보라는 시작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분홍이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보라가 임포스터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대부분 민트를 맞추셨잖아. 근데 민트가 분홍이를 주먹으로 때려서 날린 것 같이 보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 분홍이랑 싸워서 떨어진 보라가 임포스터구나 라고 의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저의 함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가장 적은 선택을 받은 게 바로 갈색이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갈색이 있었구나 하고 봤더니 갈색이 없습니다. 뭘로 보신 걸까요? 아마 노랑을 보고 갈색이라고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왠지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자꾸 통계를 내고 싶어. 참 제 성격인가 봐요. 그래서 아 분홍이와 보라 초록색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셨다라는 걸 제가 알았으니까 다음번에 만약에 또 어몽어스 컨텐츠를 하게 된다면 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가지고 헷갈리는 어몽어스 게임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랜덤 추천기를 통해서 한 6.67%의 확률인데 아 이게 생각보다 되게 낮네. 나는 그래도 한 정답이 한 30명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10% 확률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만. 여러 번 돌려봤죠? 막 유튜브 재생 속도도 막 낮춰서 보고 그러셔도 돼요. 자 그냥 구글에 있는 랜덤 추천기를 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총 45번까지 제가 인원을 넣어놨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순서대로 그냥 숫자를 배정을 해드렸어요. 자기 닉네임 보시고 자기 번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셨죠? 랜덤 추천기 바로 가겠습니다. 한 분씩 한 분씩 뽑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32번! 누구야 32번! 자! 신더오려님! 신더오려님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행운의 당첨자가 되셨어요. 댓글에 쓰신 이메일로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이메일 꼭 확인하세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 32를 뺄게요. 32번 빼고 그럼 총 44명이죠. 한 번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35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36번입니다. 36번. 아 니지노 유메 채널님 축하드립니다. 니지노 유메 채널님 뭔가 30번대가 좀 행운의 번호인가? 자, 아무튼 이분께도 제가 이메일로 연락을 드릴게요. 꼭 이메일 체크하세요. 자 35번이 35번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36을 빼겠습니다. 요거 빼고 자 추첨 시작합니다. 8번입니다. 어 우승이님 우승이? 어 대체 뭐 이름이랑
똑같은데? 내가 알기로 이분이 아마 이메일을 똑바로 안 쓰셨어요. 예, 맞아요. 이거 아마 네이버.com일 것 같은데 이거 이메일 똑바로 써가지고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오기요. 안 그러시면 제가 랜덤으로 또 다시 돌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행운의 주인공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세 분께 제가 이제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댓글을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아 이분은 꼭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이건 바로 특별상인 거죠. 추첨이 아니라 제가 댓글을 보고 와 이건 이 정성은 진짜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드리는 거니까 통장이 통장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네 키네쿠쿠님이신데 와 이거 봐 난 깜짝 놀랐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분석글을 어떻게 이렇게 잘 쓰신 거야? 초반 배치로 추측 해서 배치만 가지고 이만큼 추측을 하신 거예요. 와우 빨강이 분홍을 때렸다 이것까지 눈치를 까셨어.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민트가 사망했을 때 나머지가 다 이동하니까 민트가 인포고 주황이 죽고 게임 끝나니까 주황이 인포다. 배치뿐만이 아니라 게임 진행하면서도 추측을 또 하셨어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신 건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똑같이 민트 인포, 분홍 인포, 주황 인포 이렇게 결론 내셨어요. 아 여러분 뭐 민트나 연두나 똑같이 제가 그냥 쳤습니다. 아 나 이분은 진짜 너무 드리고 싶더라고요. 평소에도 굉장히 선풀이랑 이런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인데 아, 물론 여러분들 다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닉네임을 거의 다 기억합니다. 이분한테는 제가 아 이번에 꼭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체크해주세요. 남들이 또 같이 맞춰가지고 당첨이 안 될까봐 그냥 간단하게 정답만 쓰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분은 진짜 많은 분들한테 아마 도움을 주셨을 거예요. 이분한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을 더 드리고 싶은데 LF님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초심일지 않고 꾸준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요즘은 또 너무 병맛정쟁만 한다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조만간 콜로니 서바이벌 시즌3나 뭐 세티스팩토리 이런 것들이 돌아올 예정이니까 떠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올려드릴게요. 하여튼 이분께도 제가 하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댓글에 탭스 유저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이미 혹시 탭스를 갖고 계신 건가? 또 만약에 이미 갖고 계시다면은 또 중복으로 받으시면 조금 거시기 하시니까 뭐 원하시는 대로 또 주세요 하시면 뭐 또 드릴게요. 근데 아 저 이미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시면은 정답자 분들 중에 다른 분께 제가 또 추첨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LF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병마전쟁 임포스터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는 세 분께 드리려고 했는데 다섯 분께 드리게 됐네요. 하지만 아쉽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 이제 정답자 45분께 다 드리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와 해가지고 더 큰 유튜버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진짜 여러분께서 주신 많은 사랑을 제대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에 봐요. 안녕.